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버스트 컴파일 얘기하다 보면 뭐 IL2CPP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IL2CPP를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아니면 아이폰 개발할 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조금 정확히라고 표현한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이 뭔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유니티에 코딩을 할 때는 C샵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C샵으로 하는데 사실 이 우리가 C샵으로 짠 로직을 안드로이드로 바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야? 안드로이드입니다. 이렇게 C샵을 안드로이드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자바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C샵을 안드로이드로 바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C샵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아이는 .NET 프레임워크예요. .NET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에서 돌수 있는 멀티 플랫폼 프레임워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유니티가 아시다시피 맥에서도 돌아가고, 윈도우에서 돌아가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돌아가고, 리눅스에서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돌잖아요. 근데 이 .NET 프레임워크는 그냥 쓰기에는 멀티 플랫폼을 충족한 요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C샵을 사용할 때는 모노라는 용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노는 .NET 프레임워크를 조금 카피해서 만든, 카피했다고 표현한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NET 프레임워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멀티 플랫폼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노가 안드로이드에서도 돌아가고, 윈도우에서 돌아가고, 맥에서도 돌아가고, 리눅스에서도 돌아가고, 다 그런 방식. 이 C샵을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C샵을 IL, 그러니까 Intermediate Language 해가지고 중간 언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C샵 같은 경우 우리가 사람이 타이핑하고 읽을 수 있는 그 하이 레벨 랭귀지잖아요. 하이 레벨 언어인데 이거를 IL라는 그냥 중간 형태의 언어로 바꾸고, 이 IL 같은 경우는 C샵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이 레벨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수준 기계어도 아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하이 레벨 랭귀지랑 그리고 기계어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계와 천상계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중간 언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IL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IL을 가지고 모노가 이 IL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노가 요 안드로이드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노란 아이가 이 IL을 분석해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컴파일 같은 경우는 다 미리 그 바이트 코드로 기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모노라는 이 멀티 플랫폼 프레임워크가 이 IL을 동적으로 번역해서, 동적으로 분석해서, 동적으로 파싱해서 안드로이드에 실행할 수 있는 기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걸 just time 해가지고 JIT T라고 합니다. JIT 보통 뭐 JIT라고 하고 뭐 JIT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년 전만 해도 유니티는 이 모노 프레임워크 기반이었고, 그리고 몇년 전만 해도 유니티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에선 그 JIT 기반으로 돌아갔습니다. Just in time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요즘은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데선 IL2CPP로 돌아가거든요. IL2CPP 라는 용어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IL2CPP가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IL을 CPP로 바꿔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C샵 코드를 IL로 바꾸고 이 IL을 CPP로 바꿔준다. 이 과정이 IL2CP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L2CPP를 말 그대로 IL에서 CPP로 바꾼 거고, 이 CPP 자체가 네이티브 코드잖아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실 자바 기반이긴 한데 이 안드로이드에 NDK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NDK는 이 NDK N이 바로 이 네이티브예요. 그러니까 이 CPP 같은 네이티브 랭귀지를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이 IL2CPP로 결과물을 NDK를 거쳐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일반적인 개념에 미리 만들어 놓은, 미리 컴파일된, 미리 기계어로 컴파일된, 미리 어셈블로 컴파일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ahead of time 해서 AO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빌드할 때 모노 방식이냐 IL2CPP 방식이냐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노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은 JIT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IL2CPP로 하게 되면 AOT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64비트를 강제 지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노 같은 경우는
조금 생겨난 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 최신 업데이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 조금 제약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 IL2CPP 쪽으로 많이 힘을 쏟고 있고, 특히 64비트, 아이폰 같은 경우는 64비트를 지원을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IL2CPP로 하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도 결국 64비트 이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도 IL2CPP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모노 방식은 거의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고, 모바일에서는 이 IL2CPP 이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한 지는 꽤 됐죠. 그래서 IL2CPP로 많이 넘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AOT 방식은요, 이 모노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걸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이런 IL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실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AOT 방식보다 조금 실행 속도가 느려요. 대신 AOT가 컴파일 시간이 그만큼 더 길죠. 더 미리 해놔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용량도 더 커집니다. 아무래도 뭐 ARM 아키텍처라든가 그 아키텍처별로 미리 다 컴파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이 실행 파일의 용량도 커지고, 그리고 컴파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실행 속도, 실행 퍼포먼스, 그 이유 때문에 IL2CPP가 더 선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버스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발더 나가서 버스트 같은 경우는 IL2CPP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C샵이 있고, 이 C샵을 IL로 바꾸고, 그리고 이 안에서 기존대로 IL2CPP로 갈 거냐 아니면 버스트로 갈 거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NDK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짱 그릴수록 더 못생겨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갈래가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스트 짱, IL2CPP 짱, 이렇게 버스트의 결과물하고 IL2CPP의 결과물하고 같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스트 같은 경우는 다치 기반인데, 다치 기반이 결국 그 메모리 효율성을 강조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효율성을 강조한 방향이고, 이 IL2CPP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니티가 사용을 했던 객체 지향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 버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의 패러다임? 데이터 기반의 설계?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